달방 전해드릴 시작해볼까요? 축하해주시오. 축하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대망의 1위는 약 2억 2천 화투를 기록한 31회 추억의 예능 2편입니다. 추억이에요. 진짜 올릴 뻔했어요. 중고나라에 올렸으면 내가 살라 그랬는데. 지금까지가 그냥 전야제라니.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전야제의 대신 달방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시상 부문은 재간둥이 부문입니다. 시상에는 재간둥이 RM군이 수호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제1회 달방 시상식 그 첫 번째 부문 재간둥이 부문입니다. 후보 VCR 먼저 보시죠. 아 진짜 시상식 같다. 야, 쓸데없이 콩콩 아닙니까? 애교가 일사. 슈가. 들어올게요. 들어올게요. 귀여워. B. 재민! 7명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왜? 다 들어가겠지. 6명! 7명! 남준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맞으세요? 하면 나였지. 퀄리티 좋아요. 아 후보에 안 들어서 약간 섭섭한 이 마음. 그렇죠. 아니 나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시상 기준이 뭐예요 이게? 이 다이어라 방탄에서 가장 귀여운 분께 드리는. 그쵸. 귀여운 분이네요. 재간을 잘 부리는 게 아니라. 달방 시상식 재간둥이 부분. 이런 재간둥이. 그 명예 대상자는. 아 이분. 저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남색할 만한 결과가 나왔네요. 맞아요. 예. 애교가 일상 재민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자 가셔서 이제 앉아. 달려라 왕탄 제 50회 기념 아무튼 재간둥이 재민. 아 감사합니다. 좀 한마디 해주시죠. 야, 저거 만든 것도 너무 웃겨. 아 사실 제가 이런 큰 상을 받게 될 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무슨데? 이런 큰 상을 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더 재간을 잘 부리는 지민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네 재간둥이 부문 시상에 이어 두 번째 시상 부문은 스포츠 부문입니다. 스포츠! 아, 이거 뭐 후보 하나 아닌가요? 욕심이 1도 안 납니다. 대충 예상이 가는. 시상에는 제이홉군이 수고해주세요. 아, 후보에도 없는 제이홉군.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되어 시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VCR부터 보시죠. 피지컬 최상! 피지컬 최상! 스포츠 부문! 아, 제가 골든디스크 같다 뭔가 이렇게. 아렘이 나왔어요. 제가 스포츠 부문이에요? 아, 그 요건 괜찮죠. 지민. 오, 이가랑 도전하나요? 오! 정국. 그렇죠. 아, 이거 정국이 말이 필요 없죠. 그렇죠. 달방시상. 아니 여기에 RM형이 있을 줄 몰랐네. 저 스포츠 좀 잘합니다 제가. 네, 아 정말 쟁쟁한 후보분들이 계시네요. 야, 저도 또한 궁금한데요.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방 시상식 스포츠 부분 그 명예 대상자는 자 공개합니다. 아 아직 꺼내지도 않았어. 누굴 것 같습니까? 정국이요. 지민이 형? 와 이분이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아래? 잠깐만. 왜 재현이 동국이 나를 향하는 거지? 자 피지컬 최상 정국. 기대했다. 기대했다. 난 네가 받을 줄 알았어. 띠딩 정국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진짜 여러분 다 적혀 있어요 이게. 이게 되게 진짜 시상 받은 느낌이다 여기. 아니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국이 울어? 울지 마. 아 일단 이런 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고 싶고 최상의 피지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몸 관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멋있었어요. 아 지금도 보면. 숙소에서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막 지금 얼마 전에 저희 단체로 이야기하는 그 방에서 그 운동기구를 산다고. 아 여러분 이게 물구나무 사서 푸시업 한다니까요. 재엽 씨, 네. 여태까지 후보에 한 번도 안 오른 기분이 어때요? 아 지금 많이 슬퍼요. 저도요. 아 너도요? 저도요. 자 여러분 부문이 아직 다섯 개나 남아 있습니다. 네, 남아 있습니다. 엄청 하나 줘야 됩니다. 네 세 번째 시상 부문은 진행. 부문입니다. 진행 부문. 아, 진행 시상 내가 할 것 같아. 내가 진행 제일 못 보니까. 시상에는 지민 군이 수고했어요. 이거 이름 때문에 형이 받는 거 아닙니까? 아 이름 때문에? 아 근데 진행 아 진행이라 진영. 이제 나한테 진행이라고 부르네. 진행이. 아 진행. 진행이 아, 받아야겠네. 달방 시상식 진행 부분 후보 VCR 먼저 보고 오시죠. 모두의 예상 진행 후보 모두의 야, 예상 형 진짜 다 독특하다. 피지컬 최상 진 행진 아 올랐어요. 후보 올랐어요. 후보 올랐어요. 기분 좋아요. 네. 아 너무 어려워. 아 진짜 슈가 아 슈가 형 아 슈가 형 슈가 형은 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팀에 관해서 자 여러분들 진짜 제일 많이 야 후보에 없어요. 후보에 없어요. 마음이 찢어져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달방에서 진행을 안 했네. 한 적이 없네요. 아 그러네. 재엽 씨 네. 후보에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 시상식의 묘미가 이거군요. 이게 초대가 됐는데 이게 네. 후보에도 없는 아 마음 많이 아프죠. 네. 자 그러면 달방 시상식 진행 부분 명예의 대상자는 진씨! 진씨! 슈가 형 원샷 잡아주세요! 슈가 형 원샷 잡아주세요! 어, 이게 뭐야? 원래 알아줘야 된다 그러고 슈가 형 좀 오시고 나와주세요. 아 네. 아니야 저희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 근데 형 어떻게 진짜 좋아했었는데 방금 형 진짜 좋아했어. 와, 야. 너무했다 진짜 야. 진짜 너무한다. 진혁 진짜 좋아했는데 아 왜 많이 안타까워. 소감 말씀을 아, 네. 못 들어지 뭐야 아 진짜 생화네. 그거 제 눈물이에요. 모두의 예상대로 제가 받았네요. 진짜 많이 떨어진 계속 꿀거리네요. 지금 저 진영의 눈물이 눈물이랍니다요. 저는 꽃이거든요. 저는 뭐 일단 네이버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초심 잃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진행하는 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멋있어. 아 멋있어. 자 이쯤 되면 슬슬 초조해집니다 저는. 자 네 번째 시상 부문은 상황극 부문입니다. 형 노력을 하지 않나요? 아, 네 이번에는 약하네. MC인 제가 시상하겠습니다. 왜 들어왔냐? 후보 VCR부터 먼저 보시죠. 항상 의사. 그 나. 제협 없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다. 비. 야. 아 이거 사람 많이 걸렸네. 아 이거. 아 제협. 아 제협.
아, 이거 진짜 웃기는데. 야, 저 여련. 와, 좋아요. 어, 야, 내가 있다고? 어, 나 좋아. 전아, 빨리 해주십시오. 아, 안 해. 야, 이거 누가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저도 상상이 안. 자, 네 여러분들, 제 손에는 수상자의 이름을 적혔습니다. 아, 역시 진행 잘해. 상상 그 이상. 상상 그 이상.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비! 와! 축하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진짜야? 진짜야. 축하해. 고생 많이 했어. 수고했어. 진짜 수고했어. 역시 화랑으로 갈고 닦은 보람이 있어. 최고의 연기 대상 아닙니까? 자, 상극 시작됐어요. 상극. 상극의 달인 답네요. 자, 상상 그 이상의 연기를 보여줄 겁니다. 자.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항상 그 이상의 연기를 펼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상을 못하는 분들이 누가 계시죠? 저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요. 네. 다섯 번째 시상 부문은 요리 부문입니다. 요리, 요리, 아, 아, 잠시만요. 아까 그 진행군보다 표정이 지금 별로 안 좋거든요. 사실 예능에서 이런 걸로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미안해요. 놀릴 생각은 없었는데. 네, 시상에는 B군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VCR 보시죠. 빠르다. 밥상. 밥상. 와, 멋진합니다, 이거. 밥상. 야, 이거, 야, 이거는 후보들이 궁금하다, 후보들. 진짜. 지! 많이 썼죠? 공은 마! 그걸 믿어라! 이게 공이 양념에 기본이 있어요. 간설파만 참 깨우다 뭐 양념이. 어, 간설파만 참 깨우. 제이 아, 그렇죠! 아, 줘야지! 의외로 제이홉이 좋아요. 제가 좀 손맛이 있습니다. 그렇죠. 열이 있는 제이 확인한다. 정우! 자, 그! 아, 정우! 꽃을 좋아해서 일단 꽃을 했고요, 따로고. 아, 잘해, 요리. 자! 정국 씨가 후보에 있을 줄 몰랐네요. 아, 저 요리 잘하죠? 잘하죠. 전 요리 기가 막히게 하죠, 저는. 홍수 안에는 요리 부분 수상자가 안에 있습니다. 어, 밖에 있진 않잖아요, 그죠? 너무 놀랍네요. 역시.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2018년 달빵 시상식 요리 부분. 자상식이요? 드셔셔마자 자자신하신 요리 부분 수상자는 진씨? 야! 그럴 줄 알았어. 수고하셨어. 50회 동안 고생 많아서 앞으로도 이 요리 잘 부탁해요. 형이 이때까지 흘린 눈물이에요. 꽃 그 자체 아닙니까? 뭐가 꽃인지 모르겠죠. 일단 이 상을 받게 해준 우리 방시혁 PD님, 그리고 이 우리 사랑하는 멤버들, 부모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음식을 이 화면으로나마 지켜보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I love you. 아, 좋아요. 들어오지 마세요. 시상하셔야 되니까요. 아, 그래요? 여섯 번째 시상 부문은 배려 부문입니다. 배려 부문! 배려, 배려, 배려! 야, 야, 예능에서 배려상을 받는다고? 배려는 진군이 수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아, 이거 이 시상자는 약간 이 부분에서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달바! 시상식! 나 요리에서 제일 거리가 먼 사람. 후보! 저는 배려를 굉장히 잘합니다. 배려왕! 배려왕이 바로 접니다. VCR 바로 보시죠. 현사로 보이는 현상. 현사로 보이는 현상. 후보가 누군지 더 궁금하다. 지민, 재현, 아렘. 아렘. 화이팅! 우리 오브즈 자랑 정국이가 이걸 못할 리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저공탕을 이제 뭔가 회복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건데 정말 존경하는 사람을 표하고 싶어요. 아니야, 정국. 뭐야, 나라고? 오, 우리 막내가 또 잘했어요. 어, 나 손잡품이다. 저는
몸에 매달려 있는 줄 잡고 있을 거야. 지민. 지민. 자, 예상이 가나요? 자, 예상이 가는군요. 자, 예상이 가나요? 자, 배려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 안 탄 사람 누구예요? 어? 예능에서 배려를 해준다. 아, 그만큼 이 참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이 나오나요? 그의 배려에 눈물이 나오나요? 그의 배려. 아, 나는 알겠다. 난 그냥 지민 씨. 네? 옆에 앉은 RM 씨 축하드립니다. 수고했어. 축하다. 야, 이건 예상했어. 복수한 것 봐서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정말 정말 뜻깊네요. 아, 우리 리더가 또 상 받을 때는 이렇게 계속 일어서 있어야지. 제가 많이 배려를 하지는 않았는데. 에이, 아닙니다. 아, 형님. 왜냐면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여권을 잃어버린다거나. 네. 뭘 부신다거나. 진짜 안 하네요. 네. 많은 배려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밸런스가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배려를 가르쳐 주신 저희 부모님과 또 어렸을 때 읽었던 미인전의 헬렌 켈러님. 헬렌 켈러. 아무튼 앞으로도 많은 배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시상 부문은 오디오 부문입니다. 오디오 부문. 정국군이 수고해. 아, 이거 설명해. 오디오 부문은 오디오 뭐야? 부분이 뭐야? 오디오를 끊기지 않고 맞뜨지 않고 꽉 채워주는 사람. 이게 예능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달방 시상식 오디오 부문 후보 보셔. 먼저 보시죠. 무슨 상일까요? 효과음상. 효과음상. 야. 효과음. 야, 이거는 너무하잖아. 지. 오, 이거 센데? 아, 좋지. 슈가. 슈가가? 제이홉. 야, 아, 제이홉. 오디오하면 제이홉이죠. 호감이 너무 심했어. 야, 뭐야? 탈방 시상식 오디오 부문 호감의 기상 제이홉. 야, 축하드립니다. 와, 고마워. 고생했어, 고생했어, 수고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꽃. 야. 아, 감사합니다. 이 룸메이트로서 아우 축하드립니다. 고맙다요. 일단 이 영광을 먼저 우리 달리라 방탄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요. 또 멋지게 또 제작해 주시는 우리 호프 감독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호프감의 기상 또 오디오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오디오 감독님께 사랑해요 감독님 들으시죠. 사랑해요 감독님. 사랑해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좋아. 정말 제이홉이 정말 굉장히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에서도 그 분위기를 살리는 남자. 아, 예? 좋아요. 형이 없었다면 방탄은 없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각 부문에 수상하신 멤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박수 한번 주시죠. 하지만 여기서 시상식이 끝나면 아쉽겠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아닌가요? 맞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상. 오! 뭐죠? 바로 베스트 케미상과 베스트 케미상. 명예의 대상입니다. 명예의 대상. 명예의 대상. 베스트 케미상의 수상자들을 VCR로 만나보시죠. 본사, 본사. 나 지금도 제대로 합니다. 기대된다, 기대된다. 본사, 베스트 케미 스토리. 막 배려상 이러잖아. 여태까지 참가상이었지. 슈가, 그리고 비. 슈가, 비. 본보야 지금 새롭게 태어난 커플이죠. 둘은, 둘은 손 잡아야 돼요. 네. 아린 그리고 진. 아, 아린 그리고 진. 뭐 모아야지 그건데? 이거 스포츠 아니야? 제이홉, 지민 그리고 정국. 아, 어, 댄스 라인이죠. 좋아요. 아, 요거 강력해요. 야, 3J 아니야, 3J. 그래, 3J, 3J, 3J. 아, 솔직히 우리가 탈 것 같아. 잠시만요. 아, 이거 잡아. 이거 좀 세네요. 아무래도 우리가 3명이니까. 어, 욕심 나는데? 저는 RM과 제가 받을 것 같은데. 네네. 쪼기를 보니까 어디요? 뭐 어디로?
상을 보니까. 아 저는 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는 숨겨두던가. 그러니까 상을 세 개를 딱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 아니 잠시만요. 저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세 명이잖아요. 그래서 제이홉 전국 지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라고요. 뭔 소리야 그 소리잖아. 그거라고요. 아 팀 세 개 해놓은 거 아니었어요? 베스트 케미상. 자 그래 아니야. 수상자는? 수상자. 어, 내가 바보였구나. 수상자는? 그래 이거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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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뭐야? 슈가와 비는 하와이 짝꿍에서부터 이어져온 막강 인연으로 보는 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RM과 진은 쿵하면 짝 하는 기가 막힌 케미를 보여. 야 쿵하면 짝 하네요? 쿵! 제이홉과 지민, 정국은 손과 발이 툭툭 맞는 뽕냥 콤비의 모습을 어김없이 보여주며 귀엽다. 야 영광에서 이런 반전이 있나. 바바바바 자 지민, 제이홉 저거 오세요. 이런 반전의 기분이 좋다. 나쁘세요. 깨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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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깼으면 진짜 난리 났을 텐데 진짜. 그래요. 대표가 한마디씩 해주시죠. 저는 지민이 해주시죠. 아, 저희가 이렇게 큰 상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룸메이트인 제이홉 씨와 네. 또 정국 씨, 네. 막내 정국 씨와 좋은 케미,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미.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I love you. 아, 이 정말 이 RJ 팀. RJ. 아 정말 형 공부하실 때 형과의 한 대화가 생각이 나는군요. 터널을 지나가면 손 좀 잡아주세요. 후! 짭! 네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라는 거야? 우리 B씨 한마디 하시죠. 네. 자 둘이 손 잡으세요. 손 잡고. 네 달려라 방탄 슈가 형이랑 이런 인연을 만들어주신 감독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면 봄 보야지도 감독님과 함께 했거든요. 앞으로 더 손잡는 날만 가득한 맨날 써야 되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아, 축하드려요. 자 이제 마지막 명예의 대상입니다. 대상. 대상 예측해도 됩니까? 저도 예측합니다. 아미와의 행복한 세상. 오 아미와의 행복한 세상 좋다. 그 주인공은 세이프였습니다. 와! 야 이런 걸 말도 못한다니까요 정말. 와 이거. 바바바바. 우리 이거 한번 해야겠어. 대상 받았네 이거 한번 해야죠. 야 좀 해줘요 이런 거.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 진짜 놀랐어. 바바바바바. 그만둬라. 그만. 그만둬라 어지러. 정말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하나의 대상을 저희 연장자이신 네, 연장자. 진영이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일단 저희의 달려라 방탄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달려라 했죠. 앞으로의 소감 한마디씩 간단하게. 여러분들 저희 방탄소년단 달려라 방탄 정말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달려라 방탄은 계속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추억들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재밌게 봐주시고 있다는 소식에 더 행복할 따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뭔가 이제 어떤 콘텐츠가 없을 때 달려라 방탄이는 어떤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는 거 여러 가지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또 즐겁게 같이 달려가고 싶습니다. 네, 달려라 방탄 하면서 많은 것들 해봤지만 또 많이 못해본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비록 50회지만 앞으로 100회, 200회, 500회, 500회는 너무 심한가? 500회면 한 80회 저희의 몸이 따라준다면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라 방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만들 수 있고 예능도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항상 저희의 자체 제작 예능을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이렇게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언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달려라 방탄을 보고 웃을 수만 있다면 더 열심히 달려라 해야죠. 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멋지게 또 재밌게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본격적인 50회를 즐기러 가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 아, 점프하면 됩니다. 아, 자, 됩니다. 하나, 둘, 셋! 셋! 아! 아이고, 머리야. 도착했습니다. 꿈과 희망의 그곳인가요? 여긴 마법의 나라입니다. 마법의 나라. 그렇죠. 저 데뷔하고 처음입니다. 데뷔하고 처음이라고요? 아니, 우리 행사로 왔었어. 그렇습니다. 우리 왔었습니다. 아무튼 놀러 온 건 데뷔하고 처음이에요. 연습생 때 우리 다 같이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억납니까? 야. 완전 지민이 형 애기 같아가지고. 맞아. 저 스냅백 쓰고 막. 막 사진 찍힌 거 있네 막. 그래가지고. 네, 어디 그랬습니까? 모두가 시꺼먼 옷을 입고 왔었죠.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하나같이. 저 죄송한데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무것도 안 보여. 이쪽, 아무것도 안 보여. 이쪽으로 오실래요? 네,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 제대로 써주세요. 아, 눈 여기 있네. 오늘 달려라 방탄의 주제는 50회 특집입니다. 벌써 50회를 맞이한 달려라 방탄과 함께 달려오신 방탄소년단 분들을 위해서 제작진이 케이크를 일단 준비했습니다. 와, 진짜요? 자, 아, 여러분 50회입니다. 우와, 올라가. 우와. 축하합니다. 선 보내, 선 보내. 50회라니까, 선이가. 여러분, 여튼 우리 달려라 방탄이 벌써 50회를 맞이했네요. 아, 대단합니다. 네, 정말 대박입니다. 저희 오늘 여기서 뭐 하나요? 세 가지 누리기를 타며 미션을 수행하셔야 되는데요. 세 팀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면 이긴 팀에게는 50만 원 상당 50만 원 상당 상품을. 오 마이 갓. 와, 이거 열심히 해야 된다. 50만 원 상당이요? 자유용권 주는 거 아니야? 10장? 진짜 5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아, 진짜요? 우와. 그래서 이제 뽑기를 통해서 팀을 정하시고. 아, 비영 들어오세요. 왜 뽑으라. 얘기 좀 듣고 합시다. 아, 얘기 좀 듣고 합시다. 자, 내가 나눠 죽었어. 자, 그럼 팀 확인을 해볼까요? 잠깐 확인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A, B, C 중에 뭐가 세 개예요? 그러면 A랑 B 중에 누가 토끼를 쓰고 누가 개구리를 쓰지 지금 정해야 됩니다. A가 토끼, B가 개구리, C가 이거. 자, 가겠습니다. 어, 이건 나 이거 쓰고 싶어서 가져온 건데. 하나, 둘, 셋. 셋. 아! 야, 형 뭐예요? 에이. 야, 우리 토끼 골랐잖아. 토끼의 헬라인데. 자, 이제 팀끼리 가보죠. 자, 그래. 자, 에이, 자, 왜 하필 이 세 명인 것인가? 왜 하필 이 세 명인 것인가? 야, 너네 되게 귀엽다. 셋이 모여있으니까. 이종하고 사이퍼 하자. 오늘 여러분이 타실 세 가지의 놀이기구는 자, 여러분 혹시 풍선껌을 못 부시는 분이 계신가요? 풍선껌이요? 저요. 배우면 돼요. 풍선껌을 못 부는 사람? 풍선껌을 못 부는 사람이 있어요? 저 휘파람 불 수 있어요. 풍선껌 못 불어요? 불어요. 불 줄 알까? 풍선껌 못 불어요? 네. 저 인생에서 불어본 적이 없어요. 어, 오늘 불게 될 거예요. 오늘 불 거예요. 불어, 오늘 풍선껌. 한 명 때문에 게임 바꿀 수 없다. 야, 다 불 수 있어? 풍선껌 못 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야, 너 25년 살면서 풍선껌도 안 불어보고 뭐 했냐? 나만 운전도 못 하고 나만 풍선껌도 못 불어? 그러면 첫 번째 놀이기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달려라!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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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풍선껌 알려줘야지. 오, 야, 진짜 받는 거 아니야, 진짜? 아! 내려놔! 문제 좀 내봐! 으아! 이 팀 안에!
want the money.